요즘 계속되는 비 소식에 파란 하늘 보는 게 쉽지 않은데요. 오늘도 저기압과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경남 서부부터 비가 시작돼서 낮에 울산까지 차츰 확대되겠습니다. 울산과 부산, 경상남도에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50에서 120mm 정도고요. 시간당 30에서 60mm로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시설물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남부지방의 강수 집중 시간은 오늘 오후부터 내일 낮 사이가 되겠습니다. 오늘 동남권 하늘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울산과 경주, 포항이 모두 25도 선을 보이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산이 27도, 부산은 26도가 예상됩니다. 여기에 습도가 더해지면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특히 동해남부 먼바다에 최고 4m가 예상됩니다. 이번 비는 모레까지 내리고 그치고를 반복하겠고요. 다음 주 초반 또 한 번의 장맛비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